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이원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영천역사박물관 길이의 인문학, 우리 9월 답사, 오늘은 우리 바람의 가객, 그 노벨 박일로 선생과 관련해서 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적들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비가 안 오면은 서원이랑 묘소는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비가 오게 되면은 실내에서 볼 수 있게끔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물론 영천 200거도 담아놨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서 PPT 보면서 이렇게 설명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그 노계문학관입니다. 우리 노계 박일로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천에서 우리 삼선현, 우리 선양사업 할 때 그 포운 정몽주 선생님, 그 최문선 장군, 그 노계 박일로 선생 이렇게 세 분을 우리 삼선현으로 기리기도 하고요. 그 이분은 우리나라 3대 가인 또는 시가인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3대 가사인이라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송강정철 선생하고 노계 박일로 선생, 고산 윤선도 선생 이렇게 3대 가인으로 치는데 송강정철 선생님은 25살이 많으세요. 노계 선생님보다 25살이 많으시고 고산 윤선도 선생은 또 26살이 적으시고 그러니까 송강정철 선생이 이제 꽃봉오리를 맺었으면은 노계 박일로 선생이 꽃을 활짝 피웠고 그리고 고산 윤선도 선생은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송강정철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사가 네 편이 있습니다. 그 삼미인곡, 관동별곡, 삼미인곡, 숭미인곡, 성산별곡 네 편 있고 그 한시를 107수를 지으셨습니다. 시조를 107수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노계 선생님은 가사 11편, 그러고 한시 110편, 그리고 시조 67수. 그런데 고산 윤선도 선생 같은 경우는 가사 지으신 게 없으세요, 사실은. 가사는 지은 적이 없으시고, 단가라 그래갖고, 어부 44, 단가 40수, 그러고 시조 75수. 그러니까 가사인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고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지은 게 없는데, 그래, 아마 3대 가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두 분은, 그, 송강정철 선생님하고 고산 윤선도 선생님은 되게 좀 명문가세요. 그 세 분 다 양반인데, 이분들은 하여튼 서울에서 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셨고, 관직도 높은 관직을 하셨고, 또 두 분 다 뭐 유배는 가셨습니다만은, 그래, 아주 명문가의 후손이었고, 우리 노계 박일로 선생님은 좀 지금으로 치면은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 양반은 양반인데 집안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나마 소도 없어가지고 소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뭐 충을 하고 효를 행하시고 의병 같은데 이제 뭐 앞장서셔갖고 이제 일본하고 많이 싸우시고. 그 또 한편으로는 종군 기자라는 전쟁 났을 때 태평사나 선상탄 같은 그런 작품들도 많이 하시고 그 이제 임진왜란 일 났을 때는 저기 영천에서 그 의병으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1598년도에 이제 그 경산 좌병사 성윤문이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류하면서 보좌를 하면서 그 태평사를 처음 짓게 됩니다. 그 가상문학을 처음 짓은 게 그때신데 그러고 52세 때는 이제 무인의 길을 접으세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보다는 문을 많이 이렇게 숭상을 하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인의 길을 접으시고 그때부터는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다니시면서 이제 문인의 길로 들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술도 하시고 아마 도학의 길을 닦으셨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의 일생을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평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지으신 거세요. 선생님이 1598년도에 그 경산 좌병사 성유문 마카에서 지으셨는데 이게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평사가 부산에서 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그 수영동에 그 수영현대아파트에 가면은 선상탄 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동에 그 무궁화동산에 이 태평사 맹또 가비가 있습니다.
그 여기 부산에서 그 답사를 왔었는데 안 그래도 당연하게 태평사가 부산에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이게 울산에서 지었다는 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울산에 지어진 걸로 그렇게 점점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여기 전문인데 태평사 그래갖고 글이 나오거든요. 그 무술 개동 부산 둔적 이렇게 보면 뭐냐면 무술년은 1598년도입니다. 1598년도고 개동은 음력 섣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음력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겨울인데 아주 추울 때입니다. 부산에 주둔하던 적이 그러니까 이제 승야 밤을 틈타가지고 분개시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게 분개라 그러거든요. 도망갔을 때에 공은 보좌하다 공은 좌 아, 예, 좌병사 성윤문 마계 그러니까 좌병사 성윤문 거기에 이제 부대에서 보좌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병사 문즉 솔군 치도 그 병사한테 듣기로 들은 즉 솔군 군대를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치도가 어디 달려갔나 그러면은 부산 유 12여 일후 환도 그러니까 부산에 12여 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영이 이제 그때 경산 좌수영이 어디였나 하면 울산에 있었습니다. 좌병영이 울산에 있었는데 본영에 돌아왔고 다음 날 시켰습니다. 이 시를 이 노래를 지으라고 시켰거든요. 그래 부산에 갔다 왔어 시를 짓기는 울산에서 지었습니다. 그래 부산 명향토 이렇게 답사 다니시는 분들 오셨을 때 한 40여 분 왔을 때 이거 말씀드리니까 뭐 자기는 당연하게 부산에서 지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예 그런데 이때는 보면은 이제 1598년도에 그 히데요시가 죽어요. 죽고 이제 그때부터 뿔뿔이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뭐 장부의 기계 같은 거 이런 걸 드러내는 시인데 처음으로 이제 전쟁 가사로서는 처음에 쓴 게 이 태평사 시입니다. 예, 그 옆에 이래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생애에 대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노계 박일호 선생님인데 후손들 얘기 들으면은 키는 좀 작으셨는데 되게 날렵하시고 뭐 무술도 뛰어나시고 또 아마 아주 영특하시겠죠. 좀 독학으로 해가지고 아주 어른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래 보면 뭐 사제곡 동락당 있고요. 그 누왕사 선상탄 영남가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 가사로서는 그 노계 선생님이 가사 11편을 지으셨거든요. 송강 선생이 4편 그러니까 가사로서 가사 문학을 가장 많이 지으신 분이 또 이제 우리 노계 선생님이시고 그 조라프 마누라고 그 이분이 이제 1598년도에 그 여기서 태평사를 짓고 1599년도 그 이듬해에 이제 과거를 보세요. 과거를 보았고 이제 무술을 하시니까 무인으로서 과거를 봤는데 그때 용호 방목 그래가지고 과거 채점표 같은 거 거기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거기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당시에 206명이 합격을 했는데 178등으로 급제를 하셨거든요. 그래 보면은 잘 못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연세가 39세였습니다. 그때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될 때였거든요.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될 때인데 39세 때 그 무과에 나가셔가지고 합격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죠? 한 체력은 한번 좀 딸리실 때고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수문장 그 도성에 이게 삼교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성을 수비하는 수문장을 잠깐 하셨는 것 같아요.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전과는 수문장보다는 더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그 이제 어가 행차할 때 앞에서 이렇게 좀 아마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수문장이 보면은 종육품이 5명이고 종구품이 18명, 그리고 총 23명이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급제하셨으니까, 과거 나가셨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잠깐 하고, 그 다음 조라포 만으로 가셨습니다. 그제도 조라포의 만으로 가셨는데, 그 조라포 만호가 보면은 종사품이세요. 그때가 아마 아직 임진왜란 끝나고 어순할 때니까, 관직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잘 없었는 것 같은데, 뭐 구품에서 뭐 사품으로 가실 수도 있었는지.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마무가 풍계는 높은데 그 월급도 없고 뭐 토지도 안 주고, 그나마 둔전이라고 이제 관청 같은 거 관리하는 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 가지고 항상 빈궁하게 사셨대요. 그러면서도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 조라포 거기 이제 주민들이 나중에 그 선정비를 세워 놓으셨어요. 거기 항리 마을에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잠깐 하셨지만은 워낙에 또 청렴하게 잘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중간에 또 기록이 없다가 1605년에 보면은 이제 또 부산에 그게 통주사라는 또 직함을 받아갖고 또 가시거든요. 가셨다가 또 그래갖고 돌아와야 이제 얘기가 되는데 99년도, 아, 그러니까 1600년도에 이제 그거 선정비를 세웠으니까 1601년도에 여기 아까 오다가 보면은 우리 그 전용도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유천소교라고 있는데 그 박신다리라고 있어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냐 그러면은 그 한음 이덕형 선생이 영천에 왔을 때 시조공 묘소가 이 광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릉에 시조공 묘소가 있으니까 거기 왔을 때 노계 스님하고 처음 만난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게 1601년인데 그때 관직 생활 안 하고 계셔야 맞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1605년도에 통주사 갔다가 그 조선 왕조 실력의 광해군 일기에 보면은 1611년도에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박일로라고 돼가 있거든. 그 탄핵을 1612년도에 11년도에 조라포 마을 다시 가가지고 1612년도에 탄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연도가 안 맞는 게 거기 용진 사제에 갔을 때가 1601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에서 지금 남양주시 그 조한면 송촌리까지가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니고 걸어서 가시면 시간이 너무 안 맞는데 하여튼 연보에 좀 착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중에 나온 연보에 보면은 그게 조라포 만호 했는 게 거기서 끊어져가 있는데 나중에 광해군 일기에 보면 탄핵 받았다는 게 이제 보면은 박일로 한자가 똑같아요.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중간에 무슨 기록의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아니겠나. 이 생각인데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3살 때 가장 먼저 이제 한시를 짓는 거는 대승음이라고 뻐꾸기 울음소리, 저 옆에 가면 시가 있는데 그거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그때 당시에 아주 정말 대단한 시를 적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관직 생활 했던 거, 그리고 종시가 하고 이렇게 졌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여기는 보니까 또 이제 60년도에 조라포 만으로 제수돼갖고 161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조라포 만을 제수받아갖고 1612년도에 이게 물러났다고 있는데 이 연보가 책마다 조금씩 헷갈려요. 그리고 노계 스님 자체가 명가나 이렇게 명가 후손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후손들도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고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뭐 조선시대 거치면서도 거의 잘 안 알려졌었는데 그나마 노산 이은상 선생 들어보셨죠. 그분이 노계 스님에 대해 갖고 이렇게 좀 아주 적극적으로 뭐 글도 쓰시고 뭐 고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알려주셨는데, 아까 연보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조금 있고,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나 그러면은 그 노계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 사위라는 그런 얘기가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 안 그래 족보를 제가 어제 이래 한번 보니까 지금 뭐고 아버지는 승리 부위 박석 그 정팔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벼슬인데, 그리고 어머니는 그 옹천주씨 주순신의 딸이라고 있거든요. 그 옹천주씨 주순신이라는 분은 참봉을 하셨는데 종부품입니다. 관직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관직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딸이 어머니시고 그리고 배위가 이제 부인이 덕수이시더라고요. 그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노산 이은상 선생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문중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 들리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신 장군의 사위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요 생각터가 거기 요 동네보다는 아까 우리 입구 쪽에 보면은 예, 괴화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동네가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동네거든요. 예,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생가터가 있습니다. 생가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아마 주인이 여러 분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지금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거 딱 두 개 나눠놨는 게 초까지는 우리 무관으로서 무인에서 삶을 살았던 부분이고 여기는 아마 이제 도학에 매진하면서 이제 유학자로서 삶을 살았던 거의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놨거든요. 그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계석은 저기 지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노계 선생하고 섹스피어 공통점이 있는데 섹스피어는 그 지금도 영국에서 역사상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극작가거든요. 그래서 4대 비극 뭐 햄릿, 리어왕, 오델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하여튼 그렇게 네 개를 이제 지어가지고 칭송받는 분인데 노계 선생님이 3년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살기는 26년을 더 사셨는데 공통점을 굳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스승이 잘 없었고 작품 정리가 안 됐답니다. 그리고 10대 때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섹스피어도 그때 당시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취급받다가 이제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 세계적인 극작가로 이렇게 됐는데 요 두 분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하여튼 요런 이제 공통점이 있었는데 스승도 불분명했고 제자 또렷한 제자도 없습니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공이라고 있어요. 요새는 꿈에서 주공을 잘 못 만난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고 노계 선생님이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깜빡 잠이 드세요. 드는데 꿈에서 주공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데 성경 충요 이 네 글자를 교훈으로 주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토판에 적어 놓고 계속 일생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예,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아, 그래. 여기 이제 대승음이라는 이게 13살 때 쓴 시가 이 대승음이거든요. 뻐꾸기 소리인데, 그래. 오수 빈경 대승음은 여화 편촉 야인시민고 제피 낙양 화옥과 카여 영인 지유 권경금하라. 그래, 이거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 이 영자가 모일 회자로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보면은, 그 자주 낮잠을 깨우는 뻐꾸기는 어찌하여 이 촌사람이거든. 야인이 촌사람인데 시골 사람 마음을 대촉하는가. 저 낙양은 서울입니다. 낙양에 있는 화려한 집 처마에서 울어가지고 밭갈기를 구원하는 새가 있음을 알려라. 그리고 13살짜리가 이런 시를 졌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울 정도로 동네에서도 깜짝 놀랐었는데 아마 이 시는 여기 가면은 이제 저 동네에 가면은 그 생가도 있고 뭐 도계사 터도 있고 그 무술 닦고 수련했던 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관직 생활이 잠깐 끊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부산에 통주사로 와가지고 대마도를 굽어보면서 전마를 처음에 이제 그 진시황이 서불한테 불로초 구해오라고 이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불이 이제 저기 어디고 일본까지 가갖고 안 돌아오고 거기서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시황이나 서불이 없었더라면은 저렇게 외놈들도 뭐 생겨나질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전쟁 안 났을 건데 그러면서 이것도 전쟁 가사입니다. 그 태평사하고 선상탄하고 두 가지가 지금 전쟁 가사고요. 요새 같으면 도치오 문무 겸장을 할 수 있으면은 문도 잘하고 무도 잘하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금상첨화인데 그렇지만 이분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뭐 부다고 먹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뭐 시도 적으시고 가사도 지으시고 시조도 지으시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학에 들어갈 때 얘기인데 그 이제 벼슬 52살 때 이제 벼슬을 다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그러게 남자의 사업은 지극히 큰 것이려서 혹시 문장이 오히려 나머지의 일이 되거늘 하물며 국마에 있었으랴 이러면서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은
이렇게 이제 학문을 닦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그 글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 딱 동시다락하기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여기 국내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면은 이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대에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뭐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 그 지동설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토마스 홉스, 정치가수로 아주 손꼽히는 분들입니다. 그 세르반테스, 스페인의 또 문학, 이건 동교태에 쓰신 분이지요. 그리고 색스피어, 아까 저기 말씀했듯이 영국의 최고로 손꼽히는 극작가입니다. 그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조각가, 건축가, 그리고 몽테뉴, 예,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동시대에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계서원을 비 안 오면은 갈 거고, 비 오면은 도계서원 안 들어갈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당은 입덕묘고 앞에 이제 주경제, 사승제, 동제, 서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도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문집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뭐가 아 입덕문이라는 게 있고 또 인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입덕문이 뭐냐 그러면은 이 문으로 들어오면은 군자가 되고 들어오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거기서 따서 이제 주경제 아 그 입덕묘라고 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경제라 하는 건 대자 학문에 보면은 그 성인의 학문은 경에서 시작되고 경에서 끝난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경이니까 거기에서 주경제를 따고 또 사승제는 성은 하늘의 뜻이랍니다. 뜻인데 근데 그 성을 이루기 위해 갖고 노력하는 거는 사람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승제를 따가지고 그 요거는 지금 도판에 있는 예, 자격문 그 내용입니다. 그 요거는 이밤 성문 통문이고 아 이분은 이제 그 아마 옛날에 저기 대구 교육대학교 김창규 교수님인데 이분도 노계 선생님이 돼갖고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의 아마 그거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 앞에 하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홍씨가 참 유명하지요. 우리 아마 초등학생들도 그 뭐 외우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조홍씨가 하면은 이제 그 효회에 있어가지고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그것도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뭐 한음 이덕형이 보내준 홍씨를 보고 뭐 시를 졌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저기 우리 뭐죠 그 밑에 박심다리에서 그 조상묘를 찾아온 한음 이덕형을 처음 만났을 때 대접한다고 홍씨를 내줘갖고 거기서 사수를 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용진 사제에 갔을 때 거기서 대접한 홍씨를 보고 졌다는 뭐 그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어디서 졌는 것보다는 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데 보면은 그 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고인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득도 하건만은 부모가 반길 리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 아까 버스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저 선생님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진상 당하셔가지고 이제 뭐 부모님 다 안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한 30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12여 년 전에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제는 고아락하기는 참 좀 뭐가 좀 그렇지만은 사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앞에 캄캄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은 뭐 부모님 특히 좋아했던 음식 같으면 생각이 나고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고 갖다 드리고 싶은데 좀 갖다 드릴 수가 없잖아. 그지 안 계시니까. 그리 이 노계 선생님도 그 홍씨를 이래 보고 이제 이 시를 지으셨는데 그래 보면은 이제 인용했는 게 있어요. 그 육적의 회귤고사라고 그 중국의 이제 오나라 때 6살 먹은 육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6살밖에 안 된 육적이 그 원술 집에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원술 집에 가니까 원술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자를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고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제 유자는 뭐 없는데 그래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떡 하니까 도포 자르게 넣어놨던 그 유자가 굴러서 땅에 떨어지는 거라요. 그리고 원술이 물어보지요. 아니 소녀는 왜 그 유자를 안 묻고 거기다 넣어서 가느냐 그러니까 집에 계신 어머니가 이 유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대견 하잖아요. 6살 먹은 애가 효익심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또 더 사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그 이제 하여튼 고사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여기에는 유자는 없고 이제 홍씨 홍씨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은 노래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수를 적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럼 왕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고기를 잡았다고 그런 맹종의 죽순 얘기도 나오고 저번에 조선통신사 그 강의할 때 그 16시 포죽도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대나무가 참 이렇게 이런 쪽에 효나 뭐 하여튼 열려나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16시가 달성 서씨가 남편 돌아가시고 17년 동안 계속 우니까 그 대나무에서 흰 대나무가 쏟아났다 그랬잖아요. 백죽. 백죽이 쏟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명종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한겨울에 대나무 죽순을 그렇게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 아무리 나가도 꽁꽁 얼어가 있는데 이렇게 죽순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다 보니까 한겨울에 죽순이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그걸 어머니께 들여가지고 뭐 아프셨던 분들은 낫겠지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노래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자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은 70이면은 청춘이죠. 아주 젊으신데 우리 역사 박물관에서 그 무슨 북배 영당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훈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노인이시던데 그분이 60세래요 당시에. 근데 그 옛날 70이면은 지금 연세 되게 많으신 거거든요. 그 70이 됐는데도 90 노모가 그 아들 재롱 떠는 걸 좋아하니까 90 노모 앞에서 이게 색동옷을 입고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해줬다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 종시가 네 편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 곳에서 정말 그거 효도 얘기할 때마다 그 노계 선생님 거론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작품 활동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그 노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글딱해갖고 뭐 돈이 많아갖고 말을 타고 다니실 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전국에 많은 곳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경북 영천입니다. 그 북안면 그 종씨가 그 네 편을 이제 한음 이덕형 만나가지고 그 졌다는 장소가 이제 영천시 북안면이고 그리고 이밤별곡에는 이밤에는 가면은 이밤서원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를 배양해 놨나 그러면 여은 장령광 선생 여은 장령광 선생을 그 살아 계실 때 가셔갖고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양사우라고 나와요. 궁극립 정사상 정사진 그 손우남 그 영양이라는 지명이 뭐냐 그러면은 영양은 영천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 같으면 포항시 죽장면 이방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는 영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포항 땅이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그 일대가 다 영천 땅은 아니고 그 이밤이 영천 땅이었었어요. 그 월경지라 그래가지고 영천 지나가지고 그다음 포항 땅 있고 이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영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아갔을 때 그 영양사우라는 분들 그 뭐 교육반 그 영양사우한테 그 여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그런 모습하고 그 이밤 28곡 그래갖고 28군데 빼어난 그 절경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노력을, 그런 절경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했던 곳이 이밤별곡. 그 앞에 그 이밤서원 그 마당에, 그 강변에 가면은 그 부산교육대학교 윤혜희 교수님이 그 세워놓은 그 시비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도 시비가 있고, 그 노계가는 그 경주시 산내면 그 대현인데, 거기 가면은 국민청소년 수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련원 그 입장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76세 때 노계가를 지으세요. 원래는 호가 노계가 아니고 무화옹이었습니다. 무화옹 쓸데없는 늙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 그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신 거지요. 그렇게 쓰다가 노계에 정착하시면서 이제 노계라는 호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맹 거기 노주곡 노계곡
거기에 절경을 아름다운 경치를 얽혔던 시가 요괴가 되는데, 여기는 산내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졌다 그러는데, 저 뒤에 가면 초막터가 있는데, 그 문중에서 우리 박영환 사무국장님은 노계 선생 기념사 앞에 노계, 그 박영환 사무국장님은 그, 거기서 그 영남가랑 노계가를 지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평산은 이제 울산광역시 바꿔놨죠. 아까 거기 이제 울산 병영에서 부산에 갔다 와서 이제 성윤 좌병사가 지어라 그래서 이제 지었는 거고, 선상탄은 이제 1605년도에 통주사로 갔을 때 그 대마들 후보 보면서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외군들을, 외놈들을 얕잡아 보면서 자신감 있게 쓰는 시가 선상탄입니다. 전쟁가사지요. 그리고 동락당은 그 회재 이현적 선생님, 그 옥산서원에 배양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3, 400m 떨어진 곳에 이제 별채가 있습니다. 기거하시면서 여기 보면 뭐 건물도 많지만은 그 밑에 그 계곡이 물이 아주 깨끗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 가셔갖고 회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동락당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졸아포 만우지 개탁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종사품 만우벼슬을 하면서 찌질이 가난했지만은 백성들을 위하고 그래서 유예비라고 이제 하여튼 백성들이 세우는 목비가 있었는데 그 졸아포 소재지가 항리마을인데 거기에 있다는 기록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제도에서도 못 찾고 뭐 우리도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고요. 그 상사복은 나중에 보면은 저기 한음 이덕형 선생 그 아들이 세 명인데 큰 아들이 이혁이고 셋째 아들이 이혁황입니다. 그 큰 아들이 상주 목사로 옵니다. 1632년도에 오고 그때 셋째 아들은 또 선산부사로 와요. 그때 당시에 저기 이제 그 친구 동갑내기 직책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동갑내기 친구 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상주에서 상사국을 짓고 또 선산에서 지금 구미죠. 거기 선산에서 곤주가를 짓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노계 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 아까 그거고요. 그리고 누왕사하고 사제국은 저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번 서울 수도권은 막 짜개져요. 이렇게 일개 면이 다시 시가 되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은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성촌이라고 거기에 161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영의정을 마치고 아버지 병 간호하면서 한음 이득형 선생이 그 별장을 지어가지고 그 내려오시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여기 이 사제 하는 거는 뭐 별장이라는 뜻은 아니고 거기가 북한강인데 이렇게 모래 제방이 있다 그래갖고 용진 사제라 그러거든요. 그 여기가 어떠냐 그래갖고 얘기했을 때 이 사제국을 짓고 요새 사는 거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여기 선생님이 농사 짓던 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양반 가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가요. 원래는 소를 빌려 주기로 했었는데 가니까 갑자기 뭐 다른 약속이 잡혀 못 빌려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튼 비참했던 이제 삶을 얘기했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누왕사 요거를 이제 그 조안면 송촌리 졌다 그러는데 그 옆에 가면은 그 조안면 능내리라고 거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가가 거기 있어요. 11km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역동내락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 한음 이득형 선생 후손들하고 그 다산 선생님 후손들하고는 되게 친하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전철이 다닙니다. 서울 전철이 그 웅길산역이라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산이 웅길산이고 앞에가 북한강인데 북한강 기류가 용진강 그래갖고 이제 용진강 사제라 그러기도 하는데 가면은 별장이 되게 많습니다. 조그만 농막이 아니고 정말 부자들 살만한 별장들이 옆에 있고 그 터는 뭐 되게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말 해놓고 뭐 나무 한 그루 있고 거기가 있는데 아마 갔었습니다. 처가집 가는 길에 일부러 이제 양평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서 졌고요. 그 영남가하고 소요정가는 그 75세 때 그러니까 노계 선생님이 70세 때 영양이 부호군이라는 이제 좀 정부에서 내려주는 포상 같은 걸 받습니다. 그게 뭐냐 원로 중에서
아주 좀 학력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을 그 인격이 되신 분들을 나라에서 이제 주는 그런 건데 그거를 누가 줬나 그러면 당시에 경상도 관찰사 이명이라고 이분이 내려주셨는데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때는 보면 이근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 만들면서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상도 관찰서는 이명이거든요. 그래 더 유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칭송하는 글을 쓴 게 영남가입니다. 예. 그리고 소유정가는 그 한강 정구선생이라고 이제 나중에 초정 약수도 있는데 울산에서 초정가를 짓기도 하는데 거기서 한강 정구선생하고 여기에 이제 그 소유정이라고 거기 금호강변에 뒤에는 팔공산에 있고 앞에는 금호강변에 있는데 거기서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게 소유정가고 근데 사실 이런 시는 처음부터 노계 선생님 시로 있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견돼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박만호 이런 글도 나와갖고 지금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지금 소유정가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 작품 활동은 뭐 이렇게 하셨고요. 그 울산에서 예, 사제곡은 그 남양주시 조한민 송천리 그 용진 그 한음 미덕경 선생 그 사제에서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작품들이니까 다는 아니고 가사는 대체로 깁니다. 가사는 보면 이제 시조하고 그다음 산문 그 중간 역할을 한대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 분이 우리 노계 박일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준비하면서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천하고 관련된 그런 문화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인고서원이 그 유네스코에 같이 아홉 개 서원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노계 선생님 그 노계집 판목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것만 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교목판 2015년 10월에 우리 유교목판들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총 노계가 그 노계집 판목이 99매거든요. 근데 20여 개는 도난당했고 지금 보면은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33매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있습니다. 그 유교목판들이 일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그거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영천도 뭐 유네스코랑 전혀 별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작품들 그 전문들이니까 이거는 사실 그 유튜브만 들어가도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노계 선생님 작품에 대해 강의하는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아마 고등학생 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누왕사, 뭐 태평사, 선상탄 이런 작품들 보면은 많이 나오고 종시가 역시 마찬가지고 아주 대단한 하여튼 그런 작품들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그 뭐 돌아가셔갖고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 작품들이 아주 상세하게 해설까지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조가 67수, 가사 11편, 한시가 110수가 이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노계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작품이 몇 순지도 파악이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게 이건 겁니다. 그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제 누구까지 그러다가 이제 고증이 돼가지고 노계 선생님 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 오셨습니까? 예, 아까 우리 그 작품 활동했는 배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요 동네가 이제 우리 노계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문학관, 아까 2018년 6월 26일 날 개관하고, 서원은 1970년도에 이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있던 곳이 아니고, 이제 괴하마을이라고 고속도로 저쪽, 그러니까 전체가 괴하마을입니다. 고속도로 양옆에 같은 마을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생겨버리면서 또 두 개로 나눠진 듯한 느낌이 받는데 거기에 도계사라는 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 1868년도에 흥선대원군 때 그 회철이 돼요. 그 회철 가는 게 처음에는 뭐 한 현판 정도 뛰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예 건물 자체를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전혀 사용 못 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그릇 없애버리는 게 회철인데 그 회철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880년경에 이제 그 사당만 따로 돼가지고 노계 사당이 저 입구에 있는데
그 입고 나중에 1970년도에 이제 이게 서운 만들면서 사당은 지금 역할이 없는데, 여기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배성원은 아까 우리 올라가면은 그 바로 위에 대충 가보셨죠? 혹시 도개성 못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차 타기 전에 잠깐 갔다 오셔도 되는데. 예. 하여튼, 요게 서운이고, 여기는 이제 아까 목판 우리 보관했던 데인데, 여기서 도난을 당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보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국가진흥원에 지금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일단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는 이제 우리 거기 강당이고 옆에는 동제서재 있고 뒤에는 이제 입덕묘라고 우리 그거 이제 강당 이름은 구인당이거든요. 강당은 구인당이고 사당은 입덕묘고 동제는 주경제, 서재는 사성제. 그 동제는 보면은 보통 상급생들, 신분 좀 높은 사람들 공부하는 데가 동제고, 그때 당시에는 서원은 아니었죠. 도계사였으니까. 그래서 서재는 좀 약간 하급생들, 내지는 평민자제들, 이렇게 보통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경제하고 사성제는 아까 경하고 성을, 주공한테 꾸며서 받았으니까 승경충료 내자 받은 것 중에서 그 주경제, 사성제는 선비들이 꼭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라 가지고 했는 거고. 그리고 구인당 가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노계 스님이 쓰신 시 구인산이라는 시에도 있고, 아니면 시조 구인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을 태산을 샀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야 마지막에 완성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금강 킬때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이거 뭐고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막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아이고 막 헐값에 다른 산을 팔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뭐 조금만 뚫으니까 바로 금맥 터져가지고 고생은 응돈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되게 부자가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건 이제 아무 태산을 살 때라도 한삼태기에 흙이 모자라갖고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뜻에서 강당은 구인당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여기는 문학관인데 아까 선생님의 탄신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관했는 거고요. 묘소는 그 아까 서원하고 반대 방향 오뚝이 있으면 요 위에인데, 여기가 산이 대랑산입니다. 원래 도계사터는 그 풍덕산이라 그러는데, 묘소가 있는데 요맨 위에는 아버지 묘소가 있습니다. 그 승이 부의하신 석자 박석 선생님 묘소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 노계 선생님 묘소고, 왼쪽에는 그 아들이 세 명인데 두 명은 본처에서 낳고 한 명은 후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장남 인수 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저기 인기, 둘째 인기 묘가 있고, 앞에는 이제 그 장남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요. 순립의 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구 건지는 잘 모르는데 다섯 기 묘가 이렇게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유적들 대충 해놨는 건데, 여기 3번은 여기 노계사당.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년, 1970년도에 서원을 건립하면서 이제는 역할은 없는데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4번은 종택, 5번이 생각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여러 번 바뀌었답니다. 바뀌었고, 6번은 이제 도계사터가 처음에 이제 도계사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수련했는데 농사 짓던데 그별그 초막터 뭐 이런 게 이제 요 들어가면 여기 강변 따라가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요거는 앞에 이제 있던 그거고, 그러니까 1868년도에 이제 회칠되고 난 다음에 그 문중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천 지역의 유림들 다 같이 나서가지고 그 불천이로 계속 여태 세살 지냈거든요. 지내다가 서운 건립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시면 좀더 실감 날 겁니다. 지금 담이 거의 완전히 이렇게 이만큼 기울어가 있거든요. 나가다 보면 있는 겁니다. 예, 생 같은데, 여기에 노계 선생님이 처음에 태어나신 부분인데, 저 고속도로 싹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조금 가면은 요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딴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지금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도계사터라고 있는데,
이 중턱에 이게 풍덕산입니다. 이쪽 산은 대랑산이고 여기 중턱에 이제 도계사라고 우리 1707년도에 건립했다가 1868년도에 이제 회칠됐는데 그 여기 보면은 이제 터라고 그 도계 선생 그 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도계서원 유적지.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선생이고요. 아, 여기는 초막터인데 그러니까 노계공하고 영남가를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 가사를 지었다고 지금 문중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예, 별매 유어지라고 거기 아까 초막터 주변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농사를 지으셨다는데 그 농사를 지었었으면 여기가 이제 누항사의 배경이 되는 거지요. 짓기는 그 한음 그 용진 사제 거기서 졌지만은 여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또 낚시도 하셨다고 옆에 보면 낚시터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수행터. 어릴 때 뭐 글도 쓰시고 무술도 연마하시고 여기 손자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스승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독학으로 거의 다 하셨거든요. 예, 이 박신다리 가는 건데 아까 오다가 우리 전용도로 쫙 오다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밑으로 상 내려오는데 요 보면은 그냥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막 꽂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유천소교라고 있는데 그 옆에 요 다리가 있었는데 원래 옛날에는 돌다리였대요. 그 한음 이덕형 선생이 이게 광릉에 그 시조공한테 그 사도 채찰사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영천 내려와 가지고 처음 만났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채찰사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제 전쟁 끝나고 임시 관직 비슷한데 그거 하고 나면 수수박이 위해 가지고 그때 사도 채찰사 같으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그래 보통 그 정승들이 겸임을 하세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겸임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직책이지요. 그 노계 선생님이 만호가 종사품이라 그러더라고. 사품하고 이분은 뭐 영의정을 몇 번 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계급장 떼고 인간적으로 동화돼 가지고 뭐 평생을 하던 친구로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또 나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숯불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차를 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요게 박심다리거든. 요건 아까 건너편에서 요 봤는데 요게 이제 유천소교고 차 들어간 데가 여기가 이제 박심다리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문중에서 전해온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노계 선생님 제사 지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잖아요. 그지? 맷밥을 이렇게 멍석에다가 이렇게 말린다고 얹어놨을 때 새가 날아와서 그걸 쪼아 먹잖아요. 그럼 그 새는 그냥 죽는데요. 죽고 그 종부가 또 이제 제수 마련할 때 깨끗한 의복을 안 입고 했을 때는 종부가 큰 병이 나가지고 제사를 못 짓게 되는 또 이제 그런 일화가 또 하나 있고 그 서원에 거기 뭐 하인들이나 이렇게 뭐 신발 막 신고 올라가고 이러면은 꼭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고 그 3년 상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달밤에 되면 아까 거기 보셨죠. 우리 이제 무인 그 복장을 하시고 3년 동안 3년상 끝나기 전까지 달밤만 되면은 그 모습으로 여기를 서원 주변을 배회하셨다 하면서 그런 문중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지금 전해 내려오고 하여튼 노계 선생님에 대해 갖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정해진 시간도 있고 또 돌아가야 될 뭐 일정도 있고 해서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몇 번 받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묘소에 못 가 보신 분들 요 한 5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그 앞에 한번 뭐 또 오시기 그러시면은 잠깐 둘러보고 예예 아까 묘소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가깝습니다. 가서 그 위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둘러보고 그럼 차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네 이제 요청에 의해 갖고 짓게 되고 나중에 노계 선생님 그 문제 발간할 때도 그래요.
뭐 별로 안 알려져 있다가 그 이윤문이라고 한음 선생 증손자가 영천 군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제곡 누왕사 그러니까 이 한음 선생하고 관련되는 그런 작품들하고 종시 같은 거 묶어 가지고 영양역정이라는 책을 1690년도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1800년에 보면은 이제 그 정하원이라고 영천 선비하고 최옥이라고 경주 유생이 같이 노계 집을 만드는데 그때 최옥은 이제 보면 동학 교주 최재우 선생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노계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여 있다가 걸려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판목이 보관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도둑 맞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그때 왔을 때는 여기에 박병일 선생님 여기 사셨어요. 여기 허름한 집에 사셔갖고 자료도 그때 주고 그러셨는데. 뭔 집은 저 밖에 내 돈이 있어. 예, 종택은 그 밑에 집. 예, 그때 여기 집이 있어갖고 여기 하던 여기서 예 하시더라고. 예.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서부는 그 학문하고 그 제사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는 학문하는 공간인데 아마 그 복원하면서도 좀 작게 한 것 같아요. 더 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으면 여기에 이제 강당이 있고 여기는 교장 선생님 방, 여기는 선생님 교무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앞에 기숙사를 두 동을 만들고 뭐 전사청 뭐 재기 보관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있을 건데 좀 작게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주경제, 사승제, 그 요 뒤에 이제 사당은 입등묘인데 그 여덟 팔자하고 구분이 안 돼갖고 팔등묘라고 읽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나 오셔갖고 노계서원의 사당 이름 뭐냐? 도계서원의 사당 이름 뭐냐 그러면은 그 입등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오다가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왜 그 이제 노계 선생님 호가 노계인데 서원은 노계 서원 안 갖고 도계 서원 그러냐고. 근데 이제 서원 이름은 보통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많이 짓거든요. 그 사역 서원 같은 경우는 임금이 아예 이름을 지어 갖고 내려주세요. 영천에는 사역 서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인고 서원하고 대창의 그 도잠 서원. 그 두 개는 사역서원이라 가지고 임금이 직접 이름을 내려주신 거고, 그 여기는 이제 도천리거든요. 그 도천리의 계곡이 도천리 계곡이라고 도계서원, 도천계곡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 도계서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